73년 전 영덕과 함경에서 한 형제가 조국을 위해 전투 중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73년이 지난 지금 형제는 넋이 되어 재회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호국의 형제로 지정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노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23일 이뤄진 호국의 형제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의 안장식을 위해서입니다. 형 최상락 하사는 1951년 8월 14일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다 영덕 포항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후 최상락 하사의 유해는 본가로 봉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최임락 일병은 고국으로의 귀국까지 73년이 걸렸습니다. 카투사로 참전해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뒤 유해가 미국으로 봉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 지난 7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타국의 땅 속에 잠들어 계셨던 동생의 유해는 한미 양국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유해를 인수받아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그렇게 두 형제는 6.25 전쟁 이후 73년 만에 고국에서 넋으로 재회했습니다. 어릴 적 형들과 헤어져 노인이 되어 재회한 막내 동생 최용 씨는 사무치는 그리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선배님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위국 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은 모든 후배 장병들에게 훌륭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육군 전 장병은 상상조차 힘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적과 맞서 용맹이 싸우셨던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혼인일체가 되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총 13만 구로 예상되는 유해 중 지금까지 발견된 유해는 1만 천여 구,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225구입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모든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발굴되고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호국 영령들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발굴하고 또한 신원 확인을 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신원 확인하는 데는 유전자 시료 채취가 중요한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지 실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호국의 형제 최상락 하사와 최임락 일병은 73년 만에 고국에서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이름 모를 땅에 영면에 있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앞으로 한 분의 전사자라도 더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노소정입니다.